동계올림픽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기쁨도 있지만 또 탄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판정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열심히 묵묵히 날을 갈면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있어서 더욱더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먼저는 이 올림피언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경기를 치르는 것은 정말 대단한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열심히 했다면 시상대 위에 서서 상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아예 참여가 목적인 사람들도 있죠. 그냥 참가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참가하고 적당하게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선수의 욕심이 있다면 그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해서 아마 메달을 따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상은 이렇게 올림픽 선수들에게만 아니라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셨음을, 그리고 또그 경주를 열심히 임하는 자들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또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을 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을 잘 이해해야 상 주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상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상을 받을 때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 상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동계올림픽이 열리기도 해서 또 오늘 이렇게 상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이 상이 좀더 여러분에게 가깝게 또 실제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좋은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상의 의미를 좀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보상의 의미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뒤에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보상의 목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쭉 보면은 상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단어들도 이렇게 한 단어가 명확하게 상과 다른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요, 교차적으로 쓰입니다. 상이라는 단어와 보상이라는 단어와 보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게 되는데요, 그 의미도 혼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먼저 좀 분별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상은 가장 기본적인 상입니다. 바로 어워드라고 하는 상입니다. 우리 올림픽 얘기도 방금 나눴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받는 것을 우리가 상, 어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은동 메달은 어워드의 개념으로서의 상이죠. 근데 이게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각각 갖고 있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에 뭐한몇 돈이 들어간다, 메달에 들어간다 치면은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 누가 몇십만 원은 같이 그것 때문에 금메달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금메달의 진짜 가치는 갖고 있는 금의 무게가 아니라 금메달이 주는 영예와 영광이죠. 그래서 상의 진정한 목적은 영광과 영예에 있습니다. 디자인 어워드를 받았다. 그러면 그 디자이너는 굉장한 영예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벨상을 받기를 그렇게 고대하는데 아직까지 노벨 평화상 한번 외에는 다른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벨상이 상금이 크대요. 그럼 상금이 크다니까 한번 노려보세요. 근데 어떤 누구도 노벨상을 상금 때문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00만 불 정도 준다고 하는데 큰 돈이잖아요. 하지만 노벨상의 진정한 목적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영예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실제적인 어떤 금전적인 이익과 건강의 이익, 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영광과 영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영광과 영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상은 영광의 상입니다. 자,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자면 이 상은 보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영어로도 award가 아니라 reward라고 합니다.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이 reward 안에도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게 다 성경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reward는 어떠한 방식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헌신, 주님을 위해서 바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갚아주심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는 기울, 이렇게 옷을 깁는 그 기울 보자, 도울 보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옷이 찢어지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기워주셔서 갚아주신다는 갚아주심의 보상이 있습니다.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뭐 그 가운데는 알려지신 유명하신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우리 99%의 선교사님들은 빚도 없이, 영광도 없이, 이 세상에 상 없이 그냥 주님께 헌신하며 수고하시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수고하시는 참 귀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제가 만나는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비슷한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정말 외진 곳에 와서 한국한 말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한국 학교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참 키우기가 힘들어서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 좋은 대학교로 진학하고 또 좋은 직업을 갖고 또 그 가운데는 다시 선교사로 재헌신해서 뒤를 이어서 선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더라고요. 그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심으로 갚아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서 갚아주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갚아주시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께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하늘의 상이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갚아주심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보상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경제생활을 하시면서 당연히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또 해외를 다니시면서 뭐 국내를 다녀도 마찬가지지만 항공사 마일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거 쓰시다 보면 리워드 포인트가 쌓이는 거를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신용카드를 쓰면요, 1,000원에 뭐 10원 뭐 이런 정도로 해서 포인트를 쌓아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갖고 제가 뭐 원하는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행기 같은 경우에 마일리지를 통해서 공짜표를 얻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더 편안한 좌석에 앉아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리워드라고 하는 보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렇게 자꾸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주면 항공사 큰 손해보는 거 아닌가? 여러분, 기업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장사는 절대로 미치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리워드 포인트는요, 우리에게 보태주는 것 같지만 정작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붙잡고 위해서 쓰는 포인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종종 나갈 때 이제 비행기 표를 구하다 보면은 분명히 더 싸고 더 좋은 표가 다른 항공사에서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마일리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대한항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여기 쌓여야 나중에 제가 이 실적을 통해서 뭔가 좀 편안함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마일리지가 쌓이는 게 저에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로 충성된 고객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 긍정행동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리워드, 즉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께 헌신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시느냐? 그것은 단순히 상으로 금메달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보상을 통해서 지금의 믿음 생활을 더 잘하라고 주시는 거라는 거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4절의 말씀인데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 즉 건강함과 장수함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외,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겸손함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더욱더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러한 리워드 개념의 보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특별히 처음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이제 직장에 가기 전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직장 가기 전에 기도를 차 안에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오늘 직장 가서 잘 보내게 해주세요. 근데 직장에 들어갔는데 평소에 늘 쎄하던 부장님이 그날따라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주 수월하게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기도의 보상을 받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분들은 나중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아, 기도하니까 잘 되네? 그렇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기도를 더 하겠죠. 나 기도를 해야겠네. 내일도 기도해봐야지. 그리고 기도에 대한 좋은 보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냥 응답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더 기도해라, 앞으로 더 기도하는 게 좋겠다 라고 리워드의 개념으로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 가운데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가 특별 새벽 집회 가자고 그래서 나오시게 된 거예요. 기도 제목 써라고 해서 써서 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그게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짐을 느낀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아, 특별 새벽 집회에 은혜가 있구나.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다음 특별 새벽 집회도 또 나오겠죠. 이것이 바로 보상이 주는 우리의 긍정 행동 강화라고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그 보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좋은 일들에 힘을 더하도록, 더 열심을 더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보상의 중요한 의미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다양한 곳에서 또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의 목적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보상의 의미로서 어떻게 보상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남은 시간 동안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상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 이 땅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직업윤리로서 많이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보이는 곳에서만 열심히 살지 말고 하고 있는 어떠한 일이라든지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노동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4장 1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4장 1절에는 상전들, 즉 사람들을 고용하는 고용인들, CEO들, 바로 이런 주인들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도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업 윤리가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일하는 종들을 향해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참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시고 가정에서 일하시고 학교에서 일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경찰로 소방 공무원으로 또 운동선수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나라가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한번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결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교하지 않고요, 정의롭지 않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마땅한 상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렇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올림픽 보시면서 즐겁기보다는 가슴 답답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또 그렇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 저는 뭘 보든지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묵상해 봤어요. 근데 스포츠는 사실은 정확해야 되고요, 공정해야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반칙은 반칙이에요. 반칙인데 아니고 안 반칙인데 반칙이고 이거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칙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뒤섞여 있습니다. 스포츠는 초단위로 0.01초 단위로 경쟁을 합니다. 누가 먼저 왔느냐, 거기에는 어떠한 개입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먼저 들어와도 실격이 되고 뒤에 들어와도 우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싶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포츠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스포츠가 정교하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수많은 부패와 부정과 인간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 우리가 잘 아는 IOC,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고 스포츠인들이 모여서 공정하게 모든 것을 행할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스포츠 세계라는 거죠. 피파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만히 지켜보면 온전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상을 받지 못하고 또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는 그런 것들을 보면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정직하게 살면 누가 밥 먹여줘? 나도 반칙해서 이길래, 나도 부패 돈 넘겨가지고 내가 우승할래, 이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들 눈에 안 띌 때는 대충 일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상급자가 볼 때는, 나에게 상 줄 수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로서 바르겠습니까? 바르지 않겠습니까?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상 주는 것으로 알면 너희는 그냥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겠지만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일하고 다른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바로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세상이 공정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은 몰라주니까요. 그래서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내가 상 줄게, 내가 상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하듯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억울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하듯이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상의 목적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강화시키는 리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이 회사에 와서 운동을 하면 이제 시간을 내어서 30분 뭐 뛰고 오고 1시간 운동을 하면 포인트를 줍니다. 포인트를 준 다음에 1년 동안 포인트를 모으면, 포인트를 많이 모으면 휴가 때 인센티브로 쓸 수 있어요. 몇 점 이상은 하루 휴가를 더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떠한 강화 효과가 있겠습니까? 평소 게으르던 사람들도 내려가서 한번 뛰고 오는 거예요. 건강, 회사가 건강하면은 여러분 효율도 오르고 능률도 오르고 결국 회사로서도 이득이고 그리고 휴가 하루 더 가는 회사원도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워드는 우리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강화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길러보면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길러보시면 내가 이거를 알든 모르든 이미 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는 칭찬과 보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미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칭찬을 해주시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러나 좋은 일을 했을 때 부모님이 보상을 해주잖아요.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피자라도 하나 사주면 아, 이거를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있는 유일한 딸, 제발 엄마 닮기를 바라는 저희 딸, 점점 저를 닮아가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저희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청소를 참 잘합니다. 청소를 참 잘, 오해하지, 제가 아동학대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데 청소를 참 잘하는데 하루는 청소를 했는데 제가 너무 깨끗하게 하길래 사랑아 너는 청소기보다 대단하다, 너는 청소기를 뛰어넘는 청소의 일꾼이구나, 넌 정말 잘 치운다, 네가 치우니까 내가 치운 것보다 깨끗해,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요 입이 벌어져가지고요 이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사랑아 한번 방 치워줄래 했더니 정말 쏜살같이 가서 얼마나 열심히 치우는지 몰라. 왜 그렇겠습니까? 저희 딸은 제가 그것을 기뻐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셋째 아들은 요즘에 유치원에서 태권도를 배웠나 봐요. 그래서 집에 오면 태권도를 합니다. 잘 못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형제야 너는 펀치가 어마어마하다, 바위도 깨겠다 그러면요 저희 아들이 주먹을요 있는 힘껏 날리고요 발차기 하다가 뒤집어집니다.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빠가 그걸 기뻐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무도 안 알아줘도 충성할 때
주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이 대립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문화의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대립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눈가림만 하는 자, 이게 세상의 문화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을 주시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보상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주신 상인 줄로 믿습니다. 보상의 목적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정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우리에게 상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올림픽에서 뛰고 있는데 UN에서 상을 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올림픽위원회에서 상을 줘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옆집 아저씨가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나라가 상을 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보상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도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이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바퍼 사역을 하시는 최일도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또 우리 캄보디아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직업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얘기도 나누었어요.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최일도 목사님이 그런데 말이에요 하시면서 자기가 칭찬하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바퍼 사역을 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도와주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봉사해 주신 분이 우리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입 빠른 칭찬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이 그렇게 느끼셔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신 거죠.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뭐 이 집사님이 부끄러워하실까 봐 성명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집사님은 서울 메트로 기관사예요. 그래서 일찍 출근을 하시는데, 출근하기 전에, 그 새벽에 출근하는데도 항상 먼저 청량리에 가서, 그 바퍼 사역하시는 데 가서 아침밥을, 새벽밥을 혼자서 다 짓는다는 거예요. 정말 뭐 말도 못하게 많은 그 솥에 물을 가져오시고 쌀을 씻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밥을 짓고, 그리고 출근을 하시는 거를 20년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변치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일도 목사님이 훈장위원회에 계셨대요. 훈장위원회에 계셨는데 본인이 훈장위원회에 있어서 추천을 못해서 그렇지 이분은 정말 훈장 받으셔야 한다고, 꼭 훈장 받으셔야 한다고. 근데 이분의 아들이 지난 1년 동안 남극연구소에 다녀왔어요. 남극에 다녀왔거든요. 돌아오자마자 집사님 부부와 이 아들이 함께 가서, 제가 거기 가서 또 밥을 짓고 또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바라기는 뭐 훈장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목련장이든 뭐든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훈장을 못 받으시더라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상을 통해서 받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전하시는 말씀이 그 이웃사랑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는 그 임금이, 달란트의 비유에 나온 임금이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편에 앉아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복이 있고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의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임금님, 저는 임금님 뵌 적도 없는데요, 한 번도 그런 거 해드린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자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너희가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이웃 사랑을 향한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물 한 잔 건네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줘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진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상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는 내심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수고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아서 마음에 섭섭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시험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세상은 정교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서 잘 알아야 되지만 죄송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상을 받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종들아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종들일까요? 유대인들은 보상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보상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상만 바라보며 일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면 어떠한 종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되어야 하는 종은 이 세상의 종 혹은 보상의 종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기업의 상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기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뭐 삼성, 현대 이런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산을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유산을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기업이 보통 토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많이 말하는데요, 신약에 가면 기업이라는 단어는 땅이라는 것보다는 자격, 바로 상속을 받는 사람의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의 진짜 은혜는 어쩌면 우리가 종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상을 기업으로 받는, 바로 상속자가 되는 그 전환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종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의 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보상은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다른 우리의 모습이 귀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정받는 것을 확증해주는 도구입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과 하늘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보상해 주실 때 그것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어리석음을 갖지 마시고 받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굳게 붙잡습니다. 세상은 자꾸 눈치 보라고 대충 살라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우리 죽게 하듯 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성실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성실함이 이루어내는 탁월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가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트로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생명과 영광의 보상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상속자의 반열에 함께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